지원 자격 관련해 가지고서 3년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영주 교포, 근무 재외국민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세 가지 유형이 3년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입니다. 3특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대부분 이제 뭐 공무원, 상사, 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교수 요원, 그다음 현지 자영업, 현지 법인 취업, 뭐 이제 선교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합쳐서 3년입니다. 합쳐서 3년이고 통산 3년 이상의 기간을 중고고등학교에서 외국에서 재학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학 기간 1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해당국이 학기제인 경우에는 두개 학기, 즉 시메스터인 경우에는 투 시메스터 이상, 그리고 텀제, 영국제 텀제인 경우에는 3개 텀, 쿼터제인 경우에는 4개 쿼터 전부를 이제 1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잠시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학년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제 있었을 때 누락 학기가 있고 중복 학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D는 domestic 국내 학교고 A는 abroad 해외 학교입니다. 국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2년을 다녔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을 해외에서 다녔는데 국내 들어올 때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까지는 해외에서 했는데 4학년 1학기까지 하면 우리랑 학제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4학년 2학기로 못 들어오고 학제가 안 맞다 보니까 5학년 1학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4학년 2학기가 점프된 거죠.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쳤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쳤는데 1학년 1학기까지 마치면은 우리는 이제 7월, 8월이죠. 그런데 해외에 가면은 거기는 1학기가 또 시작이에요. 가을 학기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다니면은 여기는 이제 중복 학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중복 학기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누락 학기가 됩니다. 다시 이제 또 8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중3 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중학교 2학년을 마치면은 이게 보통 5월이나 6월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중 2학교 마쳤으면 중3 1학기로 가야 되는데 중 5월 6월이면 여름방학하면 이제 9월달 되잖아요. 9월달 되면은 중학교 3학년은 2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누락학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한국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국 다니면 뭐예요? 2월달에 학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으로 가면은 이때는 해외에는 또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학기가 또 누락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학제가 우리는 3월 학제고 해외는 9월 학제다 보니까 중복 학기와 누락 학기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외국 학교로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학기 수학은 한개 학기 6개월의 중복에 한하여 인정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 것은 한번 기준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사유로 그다음에 누락된 학기가 있죠. 누락된 학기는 한개 학기에 의하여 중복 이수한 학기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인정한다. 누락 학기 한 학기는 중복 학기로 커버를 한다. 즉 쉽게 생각하면은 이겁니다. 지금 요게 요 중복 학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 중복 학기 하나를 이쪽으로 누락 학기 쪽으로 옮겨 보세요. 한개 학기 하나여 중복 이수한 학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대체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학생이 3년 특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은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등학교 1개년 이상 맞죠? 그리고 통산 중고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중고교 3년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네, 3년 지당업적.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학기가 23학기가 돼야 됩니다. 한개 학기 누락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외국 학교 전편입 과정에서
한국과의 학태 차이로 인하여 종복 수학한 것은 한개 학기 종복이 하나에 인정한다. 즉, 24학기 중에서 한개 학기 인정을 해주면 23학기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학기가 23학기가 이수가 되나요? 네. 여기서 누락학기 하나 있죠? 누락학기 하나 있죠. 이거는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중복학기 하나를 옮겨준 부분 거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락학기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총 23학기를 채워야 되는데 23학기를 못 채우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것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정리하면은 중고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통산 3년 합쳐서 통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이 반드시 포함된다.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다 인정한다. 통산 3년이니까 연속 비연속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근무 기간 3년 이상 학생은 전체 중고교 과정 중에서 6년 중에서 전체 6년 중에서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재학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이 학기제면 2학기, 쿼터제면은 4쿼터제, 그리고 텀제면은 3텀제 이상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은 보호자는 학생 이수기간의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에요. 요거 이제 주의해야 돼요. 요 체류기간이 여기서 통산 3년이니까 여기서도 통산으로 한꺼번에 전체 중에서 계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년 계산합니다. 매년. 매년 학생 이수기간의 3분의 2가 부모가 해외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4분의 3을 해외에서 있어야 됩니다. 방학이 길다고 무조건 한국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전체 1년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4분의 3은 학생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 기록 보면은 다 나옵니다. 요 부분입니다. 불인정 부분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총 23학기, 즉, 학제 차이로 인해가지고 한 학기 누락은 인정을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23학기를 이수했나 보세요. 여기서 domestic 국내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broad 해외 학교예요. 그럼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누락학기잖아요. 그죠? 누락학기 부분이고 누락학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한 학기 누락됐죠? 23학기. 이 학생은 23학기를 일단 채웠어요. 첫 번째 조건 됐어요. 두 번째. 중복한 한 학기 있죠? 중복학기가 있는데, 중복 수학 한 학기는 외국 학교 수학 학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기본적인 자격은 갖춰줬고, 자, 여기서 일단은 고등학교 1개년이 포함되는 걸잘 보세요. 10, 11, 12 중에서 1개년이 포함되냐? 1년, 2년 반. 무려 해외에서 2년 반이나 있었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하고, 통산 합쳐서, 7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합쳐서 이제 3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네 맞죠? 6개 학기 정말 알뜰하게 3년 특례 자격을 확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딱 좋아요. 중학교 한 2학년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학을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학교 3학년 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치면은 1월, 2월 달에 끝나니까 중3 가면은 현지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를 딱 맞추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면 보통 12월, 1월 달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2 겨울방학하고 있으니까 고3을 이수한 거죠. 오케이, 지장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기준으로 이 학생은 24학기예요. 23학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domestic, 국내, 여기가 abroad. 근데 외국 학교가 여기가 10학년제 학교예요. 고1까지. 10학년제 학교에서 11, 12년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10학년까지 졸업하고 해외고졸입니다. 해외고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일단은 전체 총 23학기를 하고 싶었는데 23학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격을 안 줘요. 그런데 보통 이제 10학년인 경우에 10년, 10학년 학제인 경우에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일부 이제 그 카리비안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해외 지역에서도 뒤에 이제 포스트 과정으로서 직업 학교라든지 또 예비 대학 과정 이런 부분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고3에 해당하는 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 시
또 직업학교에서 했었을 때요 부분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2, 고3에 해당하는 학제를 어쨌든 간에 현지에서 이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일단은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제 기준으로 9, 10, 11, 12죠? 10, 11, 12에 고등학교 1개년을 포함해가지고서 통산 1년, 2년, 3년, 4년 있었으니까 지원 자격이 되죠. 23학기는 채우지 못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별도의 포스트 과정으로서 채웠기 때문에 24학기를 23학기 넘어간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학년 학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랬는데 13학년제 외국 학교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갔으니까 현지에서 9학년 중3 1학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1 2학기까지 다녔어요. 고1 2학기 5월달, 6월달이 됐습니다. 자, 13년제 학제에서 그렇게 이수한 9학년, 10학년 부분권은 8학년, 9학년 이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이 부분권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13년제니까 너무 오랜 기간이니까 땡겨서 8학년, 9학년으로 이수한 걸로 봐요. 그럼 이 부분이 뭐가 생긴 거예요? 중복학기가 생긴 거죠? 중복학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12년 학제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12년 학제로 이 학생이 전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10학년, 11학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고3 2학기를 이수를 합니다. 이건 누락학기가 되죠? 누락학기가. 자, 그러면은 전체 총몇 학기입니까? 중복학기 하나 있고 누락학기 하나 있습니다. 누락학기 하나 있으니까 23학기 맞죠? 결국은 이 중복학기를 어떻게 돼요? 누락학기로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23학기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장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1개년이 포함됐나요? 이 부분 거 고등학교는 요 부분에 해당 안 되고 10, 11요 부분 것만 해당하네요. 그래서 요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했죠. 2년이랑 포함했으니까. 그리고 중고교 과정 통산. 자, 중고교 과정 통산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정해야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산 보면은 1년, 2년 옮겨가서 3년, 4년 지장 없죠. 그래서 자격이 됩니다. 네, 자격이 안 되는 사례 부분 거 여러분에게 확인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불인정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3학기 먼저 채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월반을 했어요. 이 월반이 점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국내 학기는 여기까지 해서 10학기, 11학기 했죠? 그리고 여기 두 학기 했어요. 그러면은 총 13학기를 한 겁니다. 해외에서는 몇 학기 했나요? 4년 반 했어요. 즉, 9학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3, 9 하면은 전체 22입니다. 그렇죠? 즉, 23학기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우선 안 돼요. 우선. 중복학기면은, 중복학기가 있으면은 한 학기에 한해서 누락학기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중복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안 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10, 11, 12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했죠. 그리고 중고교 통산, 1년, 2년, 3년, 4년 반 있었죠. 그것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이제 월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음 학생입니다. 자, 전체 23학기 먼저 한번 볼까요? 역시 이 학생도 벌써 미수학기나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23학기를 채우지 못했네요. 이제 그 상태에서 10, 11, 12 해외에서 고등학교 1개 이상, 1개년이 뭐예요? 무려 고등학교 3개년, 3년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1개년을 포함해가지고서 중고교 통산 3년인데 고등학교만 봐도 이미 3년이에요. 자,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해가지고서 통산 중고교 과정 3년을 만족을 했습니다만은 중복학기가 없어요. 중복학기가 있으면 중복학기 하나를 갖다가 누락학기 쪽으로 돌려줘가지고 23학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결국은 22학기가 돼서 역시 이 학생 또한 23학기 미충족이 돼서 재국민 자격이 안 됩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이 누락학기 하나 있네요. 근데 해외에서 중복학기가 있어요. 중복학기를 갖다가 누락학기로 채워주니까
24학기 채워지죠. 결국은 총 학기를 보면은 23학기까지 인정한다. 그러니까 23학기가 된 거예요. 결국은 23학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중복 학기를 누락 학기로 이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기본적인 건 충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죠. 고등학교 10, 11, 12를 보세요. 고등학교 1개년 이상을 포함해서 중고교 통산, 네, 3년 이상인데, 중고교 통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6개 학기니까 통산 3년은 돼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한 학기밖에 포함이 안 돼요. 즉, 1년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12학년이든 한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근데 그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네, 제공인 3년 등의 자격이 안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건 이 숭실대학교의 어떤 뭐그 사례가 아니라 전체 어느 지금 대학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례와 불인정되는 사례를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자신이 제공인 3년 등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